이스트로트 당시에 정말 굉장한 가창력으로 정말 국민 인기 투표 뭐 1위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전유진 양이죠. 예. 그때 준결승에서 탈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또 텔레비전에서 보게 돼서 반가웠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다 꽃길만 걸으시라고 윤수연 씨의 이 꽃길을 불렀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되더니 예. 한층 성숙해졌어요. 이제 신동이라기보다는 뭐 소녀 아가씨 느낌이 나는데 예. 변한 게 없었으니 그것은 지금 들으시는 저 대단한 가창력. 저는 저희의 식구입니다. 어, 누구 하시는데? 섭외 안 했어요. 섭외 안 했어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여성 최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굽니까? 지금 이 TV조선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전유진 양을 불러낸 건 또 다른 트롯신덕 정동원 군이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이에요, 특정. 제가 지금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배운 적은 없는데도 노래를 잘하는 타고난 천재다. 이니셜은 제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동원 너 자신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또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정동원 군이 아니라 이 방금 보신 전유진 양이었죠. 그러니까요. 저렇게 잘 부르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니 미스트로트 나 안 봐. 뭐 심지어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 감성은 여전하네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그때 중학생이었었군요. 네. 중학생이었어요. 아, 저는 그거 몰랐는데. 자 전유진 양이 그때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팬들 진짜 많았거든요. 당시의 가창력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앞으로 실력을 더욱 키워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지금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본인의 SNS라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활동, 근황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전유진 양 탈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었고 그때 이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전유진 양이 그때 손편지를 썼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가 떨어져서 아픈 마음보다 응원해 주신 팬분들의 마음이 아프실까 걱정된다고 예.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도 했었고 예. 다 아쉬웠어요. 당시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디션에서 전유진 양이 당시에 5주 연속으로 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오디션에서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결선에도 못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앞으로 바르고 착한 어른으로 커서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 전유진 양이 그새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훨씬 더 감정 표현이 깊어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들을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